자, 오늘 차량 김포에서 방문하셨고요. 기존에 한 3년 전에 저희 피니시 못해 방문하셔갖고 장착하고 잘 타시다가 오늘 라파 플러스 1, 2 그리고 플러스 접지는 이전 장착을 하고요. 무동력 터보는 사장님이 그때 당시 장착했는데 빼지 않고 폐차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K7 2011년식 그리고 K7 3.0 이고요 LPG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이제 한 72,000km 뛴 차량인데 이전 장착하시면서 탄 포인트 흡기에 두 개 들어갔고요. 그리고 탄 무동력 중통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라파 플러스 1 대용량 5개, 그리고 라파 플러스 2 3개, 그리고 플러스 접지는 이전 장착 완료하고 지금 테스트 중에 나온 겁니다. 여기 60km 하나 있어요. 항속 주행도 길어지고 지금 기술 대표가 웬만하면 기존 고객님들은 타고 오신 다음에 그냥 바로 출고를 하는데 차 지금 좋아졌다고 한번 꼭 타보시라고 해서 지금 테스트 중에 나온 거고요. 지금 엑셀이 사장님이 조금 밟는 대로 반응이 빠를 거예요. 네. 그죠? 스타트가 어깨 금쪽에 나갔는데. 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요. 재밌어져요. 뭐 어차피 사장님 우리 제품 아시니까 저 빨간불인 데서 유턴할 거니까 지금 엑셀 한번 100% 떼보세요. 네. 속도 안 떨어지고 쭉 밀죠 계속. 여기 평지지만 오르막입니다. 네. 아까 여기서 탈 거니까 제가 엑셀 뛰라고 했던 거예요. 그냥 계속 밀고 가잖아요. 여기서 네, 여기서 도르세요. 사장님은 뭐 어차피 아시는데 지금 사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탄 R타입, D타입 그리고 지금 탄 포인트 나온 거를 모르고 계셨다가 이제 이전 장착할 겸 유튜브도 보셨고 하다 보니까 신제품이 나온 걸 보고 오셨는데 말씀하세요. 좋네. 힘도 있네. 2.7 타다가 네. 3.0 탔을 때 이게 3.0인가 싶을 정도로 굶떴거든요. 많이 굶떴어. 스타트 많이 굶떴었죠. 근데 이거는 정말 좋아졌네. 지금 저기 빨간불이잖아요. 네. 엑셀 뛰세요.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런 연비가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뒷땡김 없고 차 묵직하게 잘 나가죠. 이제 엑셀 살짝만 밟아도 바로 힘쓰고요. 엑셀 반응이 상당히 빨라집니다. 네. 네, 차 없어요. 괜찮아요. 카메라도 없어요. 우리 외장 지나서 유턴할 거니까 제끼고 가셔도 돼요. 이거 저거 치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LPG 차량이 힘이 좀 많이 딸리잖아요. 그걸 느끼시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옆에 타도 이건 가솔린 쓰는 거 다 쓰고 있어요 지금. 그죠? 네, 좋네요. 지금 90km인데 RPM은 1500밖에 안 쓰고 있잖아요. RPM을 적게 쓴다는 건 연비도 따라서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RPM이 지금 100km면 네. RPM 많이 지금 낮아졌어요 지금. 낮아졌죠. RPM이 네, 떨어집니다. 네. RPM이 떨어져서 기하 변속이 되니까 저 RPM에서 힘을 다 쓴다는 얘기인 거고요. 네. 아유, 이건 지금 누가 LPG 차량이라 그래요. 힘 쓰는 게 완전 틀린데요. 저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할게요. 주황색불 들어온 데 있죠? 빨간불 들어온 데 거기서 유턴할 겁니다. 엑셀 뛰시고 가셔야 돼요. 운전습관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니, 너무 좋아졌는데요? 어떠세요? 저는 이제 네. 출발할 때 굶 안 네. 뜨고 네. 탁 차고 나가니까 이게 좋네요. 아, 그래요? 네, 이것만 하나만 해결되면 저는 만족인데 진짜 좋네요. 네, 유턴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했다 오죠. 네, 그러세요. 다 해보세요. 여긴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이에요. 확실히 좋아졌어요. 확실히 좋아졌죠? 네. 엄청 좋아졌죠? 차량이 몇 킬로 나가요? 예? 몇 킬로 나가요? 어딜 몇 킬로 나가요? 킬로수가 몇 킬로? 아, 제가 지금 70킬로 나갑니다. 사장님 태우고도 이 정도 이렇게 나가면 사장님 혼자 가시게 되면? 더 좋아지죠. 그렇죠. 더 많이 지금... 느끼시겠죠? 네. 에어컨도 켰고 이럴 때 저희가 뿌듯합니다. 지금 사장님도 뭐 R타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저희 말 믿어주시고 스로틀에 탄피로 두 개 들어간 거예요. 대용량 사이즈였지만 나름대로 신경 써 드렸고요. 기존 고객님들한테는 저희 나름대로 그 베네핏을 계속 드리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타시면서 더 좋아지니까 또 타보시고 더 좋아지는 거 있으면 전화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네. 전화 한 2, 3 정도만 좋아질 줄 알았는데 네네. 진짜 좋아졌어요. 그래서 네네. 제가 앞전에 2.7 탔을 때 네네. 지금 중통이 하나 다르는데 그 총 앞쪽에 네네네. 하나 더 다른 거 기억하세요 혹시? 예전에? 네. 네네네. 그거를 지금 하나 달고 싶은데. 아, 무동력으로요?
그러니까 뭐 아까 다뤘던 날개로 된 거 아니면 그 네네 중통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쪽에 지금 기술 네네 없어요 기술 대표님? 기술 대표님이 좀 있으면 들어가 봐야 돼. 애기가 있어가지고 늦둥이를 나가지고 한 30분 도착한대. 30분 정도면 도착한다고요? 네, 내비로는. 그러니까 중통에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지를 제가 일단 그 기술 대표한테 여쭤보고요. 네. 전화를 바로 드릴게요. 예. 네네. 아, 저번에 세차 구조가 똑같아 했다니까, 사장님. 그러니까 중통에 그전에도 두 개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 예, 예. 네네네. 일단 예. 한번 확인을 더 할게요. 예. 네네. 네, 사장님. 네, 사장님. 예. 지금 그거는 할 필요 없대요. 저희도 한번 돈 벌면 되는데. 저번에 해가지고 좋아진 거 제가 느꼈는데. 아니, 그러니까 굳이 네. 할 필요 없다고 지금 기술 대표님 얘기를 하고요. 지난번에 했다고 얘기해도 네. 지금 일단은 할 필요 없고 차라리 할 거면은 고스트 냉각수 두 통 정도 추가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단 더 타보시고요. 예. 나머지 제품들 같은 경우에 뭐 택배로 받아서 또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냥 저희 네. 믿고 타세요. 더 타보세요. 좀. 네네. 진짜 차 좋아졌네요. 진짜 굼뜨는 현상도 없고. 네네. 이제 진짜 3.0 타는 것 같아요. 제 차가 아닌가. 네.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사장님이 K7 2.7 탈 때는 뭐 차량이 그래도 좀 좋아지긴 좋아졌지만 네. 아까 이제 라파 플러스 1, 라파 플러스 2, 플러스 접지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보면 좀 자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못 느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차량에 따라서 이렇게 먹는 게 좀 차이가 있긴 있어요. 네, 그 사장님 차에는 지금 잘 먹은 거라고 보고요. 네. 일단 더 타보시면 오늘 말고 며칠 동안 차가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연비 같은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한번 더 타보세요, 사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연락도 드릴게요,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네.